자, 친구들, 저희가 지금 여기 온 거는 우리 가드너 체험을 하기로 왔잖아요. 아, 네, 맞아, 빨리 맞아. 그 가드너 선생님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? 네. 선생님! 아. 선생님, 어디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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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떤 일인가요? 나무의 모양을 잡고,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박사님,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거 나무 이렇게 자르면은 자연에서 온 해석 아닙니까? 해석 살아있는 생명들을 지금 생명들을 그냥 싹둑싹둑. 그 사실 자연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는 거는 훼손이 맞아요. 그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하면 산에 가지치기를 하러 가지 않잖아요. 자연 그대로 두지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온실이나 집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곁에 두고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좀 크는 걸 사람도 보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네. 동시에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나무 건강 위해서도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. 그 병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의 병을 고치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병든 가지를 잘라서 더 이상 나무에 그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자르는 경우도 있죠. 똑똑하다. 제가 좀 책에서 좀 읽었죠. 가지를 자르면 중간에 이제 빽빽했던 게 조금 솎아주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안쪽으로 잘 들어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옆으로 혹은 중간에 밀집돼서 크는 것보다 위로 쑥쑥 더 자랄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. 지금 이 나무를 보잖아요? 이 나무를 살펴보면은 가지들이 진짜 많거든요? 아니 저희가 이 가지들 중에 어떤 걸 잘라야 될지 모르잖아요. 뭘 모르겠어요. 네. 가지가 진짜 많은데 이 중에 진짜 필요 없는 가지들이 있고 또 정말 수영을 유지하거나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가 있어요. 아래로 향하는 가지는 잘라주는 게 좋고 그리고 서로 겹치는 가지도 잘라주는 게 좋고 기형으로 U자나 C자로 꺾어져서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 보기 안 좋은 저런 가지들도 잘라주고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 가지들만 솎아줘도 많이 잘라낼 수 있고 나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한 명씩 해보죠. 진짜로 이거 저요? 네. 자,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시고요. 어른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요. 자, 이 도구로 제가 한번 치기치기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선택한 가지는요. 바로 요 가지. 네? 요 가지. 이거 배운 거잖아요. 요 가지는 네, 분명히 이게 원래 직선으로 놔야 하는데 옆으로 이제 유턴을 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잠시만요. 어디 잘라야 돼요? 자, 어디 자르는지를 설명 안 드렸죠? 네. 가지를 보면 네. 이 본가지에서 이 가지가 또 나온 거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이 이음 부분을 보면 네. 지피용기선이라고 하는 이 약간 뭉툭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네. 이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조금 띄어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. 아, 저기 잘리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이 옹이 같은 이 부분이 나중에 잘린 다음에 아물면서 병균이 침투하는 걸 막거든요. 아~ 근데 이 부분이 잘리면 병균이 침투하기도 쉽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살리고 바로 위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죠. 아, 지피용기선을 이제 뒤로 한 채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싹둑! 오! 네, 가지치기 하나 했습니다. 아. 이 정도면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? 그 가지보다 더 잘라야 하는 가지가 더 많아요. 거기 눈 보고 있는 근처에 있어요. 바로 그거예요. 이거요? 네, 이걸 잘라야죠. 잘라보죠. 거기 마디를 자르면 된다 했죠? 거기 맞나요? 자르기 전에 선생님 허락받아야 돼요. 여기 맞아요? 네, 거기 잘라도 돼요. 손 조심하고. 미안해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선생님, 그러면 이 가지치기 작업은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가드너 하면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
이렇게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남은 가지를, 잘라낸 가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새끼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. 아, 이거를 심으면 나요? 그런가 봐요. 나요? 나요. 식목일과 어울리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. 재밌겠다. 나인 것 같아요. 나무 분신술! 분신술로 이동! 선생님, 삽목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일단 삽목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제일 영향을 끼치는데 먼저 가지 하나 자른 걸 들어야겠죠? 네. 근데 여기서 식물은 생장점이 있어요. 생장점은 그 어린이들이 자랄 때 성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자라는 거예요. 잎도 나고 뿌리도 나고. 첫 번째 생장점은 이 꼭대기 위에 있어요. 이걸 정아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보면 키가 커지죠, 계속. 네. 이 맨 위에 생장점이 있어서 그래요.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 보면 방금 본 아카시아도 그랬지만 이쪽 가지가 나고 또 여기서 나고 또 거기서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겨가지가 나오잖아요. 이 잎 겨드랑이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걸 액아라고 합니다. 액아? 네. 정아야, 애가야. 네. 그렇죠. 사람 이름 같죠. 네. 맨 마지막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뿌리의 생장점이 있어서 뿌리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삽목 시에 활용할 생장점은 맨 위도 맨 아래도 아닌 그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액아입니다. 가드너님께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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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하게! 뭐 확인하고 자르신 거 맞으신가요? 오! 이게 이걸 삽수로 쓸 거예요. 네. 삽목을 하는 그 수목을 삽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삽수를 만드는 거예요. 생장점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고 계세요. 네. 튀어나와 있는 곳 있죠? 네. 이 부분에서 잎이 나왔던 부분이겠죠? 네. 그럼 이 부분은 생장점이에요. 여기서 자르면 이쪽 부위에 생장점이 또 있죠? 네. 이 위에도 있고 그래서 비스듬히 자릅니다. 왜 비스듬히 자르냐면 흙에 꽂기 쉬워서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그게 절대 아니고 비스듬히 자르면 이렇게 평행하게 잘랐을 때보다 면적이 더 넓잖아요. 네. 그러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요. 와.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주는 거예요. 지금 이 자른 걸 보면 이쪽에도 생장점이 하나 있고 네. 여기에도 생장점이 하나 있죠? 네. 그럼 여기서 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여기서 터져서 이렇게 한 줄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. 여기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삽수의 하단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가지치기 했던 그 줄기에서 여러 개 삽수가 나오는 거네요. 네, 한 가지에서도 길이가 짧다면 뭐 몇십 개도 만들 수 있죠.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잎이 있죠? 네. 근데 이거를 다 잘라요. 왜요? 왜냐면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이 힘을 써야 돼요. 네. 근데 힘을 써야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. 왜? 지금 당장 뿌리가 없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최소한의 영양분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한되게 광합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. 광합성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만큼 요만큼 조그맣게 남겨두는데 많이 있으면 광합성에 드는 힘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더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먹고 살 만큼만 딱 남기고 다 잘라주는 거예요. 뿌리 내는데 힘을 써라 이런 의미로.